네, 젠버리 파잉 사태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 전반에 관한 논란의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다음 달 7일엔 삭감된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 투쟁도 예고돼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생태 복원과 조력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새만금의 주체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먼저 리포트 보시고 오창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정부의 새만금 예산안 78% 삭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예산 복원 투쟁. 정부의 새만금 기본 계획 전면 재검토까지.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시작해 벌써 32년이 지났지만 전북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새만금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이들은 시대의 변화와 시대적 과제에 걸맞게 새만금 사업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30년 전에 언어로서 구성된 새만금의 희망이었어요. 30년 전의 희망. 아,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은 뭐 기후 위기 시대야. 그리고 에너지가 전환되어야 할 시기야. 그리고 생태계의 위기 시대야. 뭔가 문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야. 라는 것이 현재 시기인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 맞는 언어로 새만금을 어떻게 재구성해 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현재 매립형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해수 유통을 통한 재자연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수질 목표가 달성되면 새만금은 해양 관광과 수변 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또 조력 발전도 가능해 새만금 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립지는 그대로 안정되면서 갯벌 학원이 복원되고 수산업 복원되고 수질 개선되고 관광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안정성 증가하고 그러니까 즉 새만금 이익 최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업하세요.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다른 걸 잊어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투쟁을 넘어 새만금의 전환을 놓고 토론하는 공론회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